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소축자, 축인자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소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대운에서 언젠가는 소축, 축대운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축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 향후 맞이하는 사람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축자가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먼저 대운에서 들어올 때는 두 가지만큼은 정확히 알자, 두 가지. 만약에 대운에서 축대운이 들어올 때, 축대운이 들어올 때, 첫 번째는 뭐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창업을 해도 좋냐, 창업해도 좋은 건가? 창업.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입, 매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겠죠. 30대, 40대, 50대 축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 당연히 돈에 대한 부분 질문을 하겠죠.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두 번째는 축이 들어올 때 상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상복, 초상을 치를 수 있는 축대운에서. 근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은 윗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 이걸 얘기해요. 나보다 윗사람. 이 두 가지는 축대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왜 그런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은가? 먼저 그러려면 소축에 대한 이 인자를 잘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12지지 중에 두 번째 해당이 있는 소축자. 얘는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 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 토가 어떤 토냐 보면은 음토다 이 말이에요. 음토. 냉하고 습하다 이 말이에요. 왜 냉하고 습하냐? 얘가 계절로 보면은 12월 달이죠. 계절. 12월이면 음력 12월이면 한겨울을 이야기하죠. 한겨울 꽁꽁 얼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소축이 꽁꽁 얼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 토가 꽁꽁 얼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냉하고 수분을 갖고 있으니까 습하겠죠. 그런데 얘를 한번 지장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소축자의 지장간을 보니까 개신기라고, 개신기. 이 세 개가 전부 다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음이죠. 음이죠. 개신도 음이죠. 기도 음이죠. 지장간의 전체가 다 음의 기운으로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음기가 강하다. 이걸 이야기하죠. 음기. 음기가 아주 강한 인자가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음기가 강하면 뭐냐? 어둡죠.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둡다. 우울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우울하다. 어둡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화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게 기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밝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원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냉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음기가 강하니까 소가래를 많이 하게 돼요. 왜 소가래를 하죠? 속은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심자. 음기가 워낙 강하니까 화의 기운 자체, 밝은 기운을 얘가 그걸 해서 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기가 꺼지니까, 심장이 꺼지니까 소가래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소축자가 한 게 있음과 동시에. 그리고 한겨울이잖아요. 춥고 한겨울이니까 우리는 겨울 한겨울에 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냥 갇혀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있는 사람들은 갇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움직임이, 동선이 짧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기만의 세상에 빠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이가 만약에 소축자를 가지고 연월에 있는 경우, 사주에서 연과 월에 있는 경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가야 혼자 잘 놀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소축의 이게
이렇게 냉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벌써 해석이 되겠죠. 오행상 토는 토는 당연히 뭘 키워야 하냐면 목을 키워야겠죠. 목을 받아들여서 키워줘야 하는데 얘가 워낙 냉기가 많고 한겨울 꽁꽁 얼어있으니까 얘가 이 안에 들어가서 꽃을 피울 수가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주니까 얘는 뭘 원하냐면 반드시 화기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주니까 화의 기운 자체를요. 내가 너를 키워줄 때, 목을 키워줄 때 반드시 화기를 원한다. 그럼 다시 앞부분으로 가자. 자, 부동산 문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축대운에서. 축대운에서 예를 들면 그냥 사주 탁 돌아서 예를 들면 저 창업해서 좋을까 했을 때 창업은 목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심는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심고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건데 과연 여기서 화기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심으면 얘는 그냥 가서 죽겠죠. 성장이 안 되겠죠. 고생은 엄청나게 했지만은 결실이 약하겠죠. 한 겨울 얼어있는 땅에 씨앗을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화의 기운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화의 유무가 화기가 없을 때는 얘는 뭐냐면 힘들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화기의 유무를 떠나서 축대운이 들어올 때 뭔가 창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50%는 손해다 이걸 이야기하죠. 먼저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화기가 있다면은 있어도 이미 뒤집어 이제 그 다음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얘는 축 때문에 얘를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건이 화의 유무를 조건을 따지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만약 이것이 없을 경우에 화기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뭔가를 했겠죠. 행위를 했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축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매입을 했을 때 부동산을 취했을 때 축대운이 들어와서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소갈이 가슴앓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어둡다는 거죠. 우울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우울해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가게를 혹시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어떤가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희한하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울부도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이게요. 축대운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 매입하고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얘기하면 얼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행하고 얘가 성장이 안 되니까 소갈이 가슴앓이고 팔려고 해도 잘 안 열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소축이 왜 상복이냐? 소축의 모습을 보자. 상체를 보자. 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묶은 겁니다. 묶었어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머리고 여기는 다리인데 여기 이렇게 묶었죠. 사람의 묶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이 들어올 때는 상복이라는 것은 초상을 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형체, 형상의 모습이 소축의 형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좀 더 이 부연해서 설명하면 소축은 소도 예를 들면 지금에 우리가 방목해서 키우는 경우 중에 예전에는 시골에 소 한 마리 있는 경우 다 농사를 지을 때 쓰임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방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나가버리면 소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소는 묶어두습니다. 묶어둬야 돼요. 개는 예를 들면 털을 놔둬 자기 집으로 다 들어오는데 소는 묶어두지 않으면은 집을 나가면 집으로 다시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묶어둬요. 묶인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묶인다. 다시 이야기하면 토가 묶인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토가 묶이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시 묶인다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잘 거래가 안 돼. 왜? 땅이 얼어 있으니까. 얼어 있는 땅, 음기가 강한 땅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러 왔다가 매입하러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게가 냉기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와서 사람이 와서 예를 들면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그냥 스산하니까 그냥 나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서 소축이 일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지에서 을축일주가 있습니다. 을축일주, 정축일주가 있어요. 기축일주가 있어요. 신축일주가 있습니다. 개축일주가 있습니다.
일주에서 소축자를 깔고 있는 거죠. 배우자 문제죠. 배우자 문제. 배우 문제에서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겠죠. 을축일주 많이 하겠죠. 여자들 같으면 특히 을축일주는 배우자 문제 소갈이 가슴앓이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하나만 갖고 해석할 때 나머지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을축 하나만 갖고 해보자. 을목이 애들은 내가 여자다 그러면 이게 남편이겠죠. 남자다면 이게 자식의 자리고 배우자 자리겠죠. 남자들은 배우자 문제, 처음에는 자식 문제로 치고받고 하다가 배우자와 치고받고 하겠죠. 왜 이렇게 잘못했냐 뭐냐고. 여자 같으면 남자 문제를 갖고 남편 문제 갖고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겠죠. 을 입장에서 보면 소축자를 굉장히 시원찮게 보라요. 왜? 나는 성장하고 싶고 막 가고 싶은데 저 곰탱이 같은 사람은 전혀 내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얘는 얼어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철분이 가득한 흙이다 보겠죠. 철분 덩어리 흙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을목을 성장을 못 시킵니다. 성장을. 성장을 못 시키는 을목은 짜증나죠. 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내 뜻을 모르냐. 그러다 보니까 치고받고 하겠죠. 그러면 소축 입장에서 보면 뭐냐. 자기는 열심히 희생했는데 얘가 을목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볼 때는 축에서 바라볼 때는 을목이 시원치 않고 을목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축 자체가 영 맞지를 않으니까 둘이 치고받고를 많이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얘는 뭘 필요하냐. 화기를 필요로 하겠죠. 을목도 뭐냐. 화기를 필요로 하겠죠. 화는 뭐냐. 칭찬과 격려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을목 을축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상대에게 화기를 취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 화기.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계속 뻔뿌질을 해줘야 하는 거고 축 입장에서 배우자를 계속 뻔뿌질을 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네가 한번 살아봐라. 네가 한번 살아보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맞지 않은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명리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얘를 키우고 얘를 키울 수 있는 것은 화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빠방을 놔야겠죠. 만약에 을축일주를 갖고 왔을 때 그냥 다른 건 다 모릅니다. 이것만 갖고 있을 때 한 시간이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배우자 문제. 여자다면 배우자 문제 소갈이 가슴앓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을목의 상태를 보겠죠. 남편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럼 이혼하자. 이혼하기는 힘들어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 그럼 참고 견디라. 참고 견디기는 힘들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을목과 숙은 잘못된 만남이죠. 그러나 필요한 것은 결국은 얘를 돌릴 수 있는 것은 화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화, 칭찬과 격려밖에 없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각자 도생으로 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가게 된다. 을목은 심장이 거덜거덜해요. 그래서 심장병을 얻게 된 것이고 여자들 같은 경우 배우자 문제로 해서 뇌가 많이 뇌질환을 앓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뇌와 심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거들거들한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이렇게 소축 하나만 있어도 배우자 자리 이것만 있어도 굉장히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축이라는 글자는 근본적으로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뭘 원하냐면 화기를 원한다. 화의 기운 자체. 그래서 화기가 들어왔을 때 출세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화기가 없을 때는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장명할 때도 이 소축자가 있고 개명할 때도 축대운이 들어오거나 자축, 해자축으로 가는 사람들 개명할 때는 반드시 화의 기운 자체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줘. 화기가 진짜 중요하다. 그 화기를, 화를 가운데의 글자를 잡느냐 뒷글자에 잡느냐는 사주의 대운의 흐름에서 그것은 그 상태에서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소축은 화의 기운을 원한다는 걸 얘기해요. 화기만 주면 화만 주면 얘는 오행상 목을 키울 수 있고 다른 오행과의 관계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소축자에 화기가 없을 때는 힘들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을축대운이 들어올 때, 정축대운이 들어올 때, 기사대운이 들어올 때 벌써 딱 어떤 상태가 이것만 가지고 벌써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축이 있는 사람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